가요계에 이어 스포츠계까지 평정하고 나선 끼많은 아이돌 스타들과 얼마나 제대로 한판 승부 벌였다는 오지팀의 일곱 남자들. 이번에는 여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과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던 그 현장 지금 가보시죠.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파주에 위치한 한 스타디움. 단체로 운동복을 맞춰 입고 몸을 풀고 있는 오질 멤버들인데요. 도대체 오늘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네요. 자, 이날 경기장을 찾은 또 다른 반가운 얼굴이죠. 쉽지 않을까. 몸풀기 경기를 앞두고 잔뜩 긴장한 오질팀. 반면 여자 대표팀은 여유가 넘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승부차기와 400m 계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파주 스타디움입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골대를 향해 슛을 날리는데요. 자, 국가대표팀의 공을 극적으로 하나 막은 오질팀. 자, 승리가 코앞에 와 있는 순간입니다. 자, 이때 신현준 씨의 슛! 골 앞에서 맞긴 해요. 이어서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슛! 골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속출했어요. 네. 네, 멤버들마다 부상 부위도 정말 다양한 것 같죠? 허기석 씨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정영동 씨는 지금 뭐 버드라인가 좀 부상이신가요? 예, 예. 정준호 씨는 배구 선수 출신. 네, 저는 배구 선수. 그렇죠. 선수. 공영진 씨도 연예인 야구단 활동하시고. 그렇죠. 서지석 씨는 육상 선수 네. 출신이시고. 네. 신현주 씨는 제가 공차는 것 같은데. 수연했습니다. 네. 최대! 아니, 최대 나온 사람이 저렇게 운동신경 없을 수가. 없을 수가, 네. 근데 아직 뭐 메인게임이, 제일 큰 게임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신현준 씨, 의욕만큼은 네, 국가대표 못지 않네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신현준 씨는 왜 안 다치는지. 야, 액션도 출신이야. 어디요? 저거 비천무에서도 액션하고 와이어 쫙 타고. 와이어하고 쫙 타고 다 대역이었고요. 그거. 마지막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자, 잠시 뒤 본 경기를 위해서 장소로 넘긴 양팀 선수들. 그 사이 부쩍 친해진 모습인데요. 엄마, 신현준. 시작됐습니다. 자, 이리저리 열심히 움직여보지만 우주팀, 아우,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자, 그와는 반대로 짜임새 있고 청경 패스로 먼저 골대를 흔드는 여자 국가대표팀. 아우, 골대를 모니도 깜찍합니다. 자, 이어서 반격에 나선 우주팀. 자,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공경진 슛! 슛! 아, 네, 골대 맞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점 상황이 됐는데요. 자, 나이와 상관도 있고 온몸으로 달리고 구름에 펼친 양팀의 숨막히는 축구 시합. 그 결과는 오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